진달래 화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네 군데에 나와 있고요. 조선 요리, 조선무쌍신식 요리 제법, 우리 음식,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등네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 요리는 저자 미상이고요. 1970년 247페이지 나와 있고요. 원문입니다. 재료와 만드는 방법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재료는 진달래꽃 한 줌, 꿀, 사탕가루 50g, 오미자즙 4혹, 잣 5g. 만드는 법. 1. 오미자는 통째로 따뜻한 물에 담가 우려 쓰기도 하고 가루로 빻아서 물에 담갔다가 체에 걸러 쓰기도 한다. 2. 오미자 물에 꿀 또는 사탕가루를 넣고 진달래꽃과 잣을 같이 띄워 마시면 그 향미와 함께 본맛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오미자는 통째로 따뜻한 물에 담가 우린다. 또는 오미자 가루를 빻아서 물에 담갔다가 체에 걸은 것을 쓰기도 한다. 2. 오미자 물에 꿀이나 사탕가루를 넣고 진달래꽃과 같이 과 잣을 같이 띄운다. 되어 있습니다. 조선무쌍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37페이지 두견 화채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화면 두견 화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네, 번역문의 내용은 진달래꽃이 피기 시작하면 곧바로 많이 따서 꽃술을 빼내고 잠깐 씻어 물을 뺀다. 그런 후에 꿀을 재웠다가 녹말을 씌워 잠깐 데쳐내어 꿀물을 타서 더 먹는다. 먹으면 맛이 신선하고 색깔도 보기에 좋다. 오미자국에 넣는다. 국을 넣는다. 철쭉꽃은 독하여 먹지 못하고 진달래가 무독하다. 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철쭉꽃, 진달래꽃. 그래서 철쭉꽃은 먹으면 안 되고 진달래를 먹어야 됩니다. 조리법. 진달래꽃이 피기 시작하면 곧바로 많이 따서 꽃술을 빼내고 잠깐 씻어 물을 뺀다. 2. 꿀에 재웠다가 녹말을 띄운다. 3. 잠깐 데쳐내어 꿀물을 타서 넣어 먹는다. 오미자국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120페이지 진달래 화채 척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진달래에 뭐 이렇게 해서 재료가 있고 만드는 방법입니다. 재료는 진달래꽃 50송이, 오미자즙 1리터, 잣 약간, 녹말가루 5숟가락, 설탕이나 꿀 200g. 그래서 조리. 만드는 방법은 이제 진달래꽃의 꽃잎만을 따서 물에 씻고 녹말가루를 묻혀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가 꺼내어 화채에 띄운다. 화채 중에 고급 화채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진달래꽃의 꽃잎만을 따서 물에 씻는다. 2. 녹말가루를 묻혀 끓는 물에 잠깐 넣었다가 꺼내어 화채에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영 1954년 269페이지 봄철 진달래 봄철이죠. 원문입니다. 3인분 기준의 진달래 두견화 재료와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재료는 3인분 기준 두견화 진달래꽃 1/2 호, 오미자 2큰술, 설탕 한 종지, 꿀 1큰술, 녹말 3큰술, 잣 1큰술, 물 3호 되어 있고요. 조리법은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오미자를 씻어서 물에 담가 2, 3일 차게 두어 우려낸 다음 채로 거른다. 2. 설탕을 치고 끓여 식은 다음에 꿀을 넣어 잘 섞어 놓는다. 3. 진달래꽃을 가운데의 술을 뽑아버리고 물을 헹구어서 한 개씩 녹말을 묻혀 펄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놓는다. 4. 화채 그릇에 오미자 물을 붓고 꽃을 몇개 넣고 잣을 띄워서 상에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가 필요합니다.